코로나 확진자들이 입소하는 곳이 생활치료센터죠. 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던 50대 남성이 입소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유족 측은 의료진 관리 소홀을 주장하면서 센터 내부 CCTV를 공개하라고 반발했습니다. 하동훈 기자입니다. 부산의 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입니다. 지난달 25일부터 이곳에서 지내던 50대 남성 A씨가 설날이던 지난 1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입소한 지 8일 만입니다. A씨는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앱에 마지막으로 접속했습니다.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았던 A씨는 입소한 뒤 꾸준히 진료 서비스 앱에 접속해왔습니다. 유족 측은 앱 접속을 못할 정도로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의료진이 방치한 것 아니냐며 생활치료센터 내부 CCTV를 공개하라고 반발합니다. 당당하게 센터에서 먼저 CCTV를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방역당국은 입소한 기저질환자에 대한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하루 두 번 이상씩 계속 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적절하게 이게 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경찰은 국과수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하고 생활치료센터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하동훈입니다.